나이보다 몸 나이, 그러니까 진짜 생물학적인 나이가 더 빠르게 많아지는 현상을 가속노화라고 합니다. 2013년에 스티브 호바스라는 분이 사람에서 피를 뽑아서 생물학적인 나이를 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자기 숫자 나이보다 생물학적인 나이가 얼마나 전진되어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배속으로 나이가 들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가고 있는 분들이 일종의 가속노화를 경험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동갑이잖아요, 선생님이랑. 네. 근데 누가 봐도 제가 동생 같잖아요. 그렇죠. 부럽습니다. 이게 동안이면 노화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을까요? 동안인 사람이 노화 속도가 향후 늦춰진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동안인 사람은 그러니까 저속노화를 그동안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얼굴의 노화 정도는 그 사람의 얼굴 윤곽이나 그 또 피부 관리 여러 가지가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의 생체 나이가 더 빠르다 느리다를 판단하기는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이 병들이 아이, 청년, 중년, 노년 중 누가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30, 40, 50대? 하긴 먹는 게 달라졌으니 네. 고지혈증 이런 건 중년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어르신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중장년층의 병, 성인병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런 당뇨 고혈압이 최근에는 20, 30대에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와, 너무 빠르다. 지난 10년 동안 5, 60대에서 당뇨 증가율이 한 69%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하지만 20, 30대에서는 73%, 약간 더 많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또 고혈압은 50대, 60대가 33% 정도 증가했는데 20, 30대는 4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50견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는 20견 환자가 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20견.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활 습관들이 굉장히 나빠지게 되면서 이제 가속노화 위험에 놓인 20, 30대가 점점 늘고 부모님보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무엇이 MZ들을 숫자 나이보다 더 늙게 가속노화를 시키는 걸까요? 잘못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수면 습관? 정답인데요? 엄마한테 들었던 건데. 전문가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속노화의 범인으로 뭐 마라탕, 탕후루 이런 굉장히 자극적이고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맛있는 마라탕후루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질환을 또 일으키고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또 가속노화의 범인으로 한 가지 음식을 더 추가한다면 하이볼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 지금 열풍 아니에요? 너무 맛있는데? 완전 인기 열풍인데 지금. 하이볼과 마라탕과 탕후루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 달다? 자극적이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맛들, 특히 하이볼 같은 경우는 단맛. 네. 그다음에 알코올이 입에만 닿아도 사실은 쾌감을 느끼거든요. 탄산도 탄산이 몸에 들어오면 입천장에 닿으면 사람이 쾌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아, 시원하죠. 자극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더해 놓은 거예요. 마라탕이 정말 너무 맛있는 이유는 단맛과 짠맛과 매운맛 이런 여러 가지 자극들을 최대한 올려서 단맛을 매운맛으로 가리고 매운맛을 단맛으로 가리고 이런 거. 다 들어있지. 그렇죠.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독성이 있고 음식 버전의 쇼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식 버전의 쇼폼. 네, 쇼폼은 결국에 탕후루 같은 거고요. 탕후루는 결국에 쇼폼 같은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지금 MZ들이 지금부터 마라탕이나 탕후루, 하이볼을 다 끊고 네. 건강한 자세로 열심히 앉아서 일을 하면 갑자기 가속노화가 그대로 딱 멈추고 몸속에 있는 노화시계가 갑자기 정상 속도로 움직이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은 마라탕후루 뒤에 숨어서 우리 MZ들을 가속노화시키는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스트레스? 네. 바로 지옥철과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보내는 긴 출근 시간이 가속노화의 한 가지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출근 시간이요? 네. 왜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출근 소요 시간이 28분입니다. 28분, 30분. 생각보다 짧네. 가깝네. 28분이 이게 왕복이에요? 엄청 가깝다, 그럼. 네. 쾌적하네.
15분 도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15분 도시? 집에서부터 15분 내에서 여러 가지가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집주 근접의 개념을 통해서 15분 내에 출퇴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5분 내에 출퇴근하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15분이 있다고? 어? 지금 계신데요? 출퇴근이나 아니면 학교, 등교, 네. 포함. 자, 이분들 중에 다섯 분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출근 시간을 미리 확인해 봤는데요. 네. 1시간 32분 편도. 또는 1시간 12분 정도. 멀리서 오셨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긴 출근 시간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도 원래는 장거리 출근러였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분당까지 출퇴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하루에 최대 5시까지 이제 출퇴근 시간을 쓴 적도 있었고요. 집에서 5시 때 이제 나와서 한 병원에서 한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그리고 차 다 잘 빠질 때쯤 밤 10시쯤 이제 퇴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소주 한 병을 꼭 같이 삽니다. 네. 본인이 하지 말라는 거를 본인이 하시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제가 아주 뭐 이렇게 승려처럼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되게 빨리 늙으실 것 같은데.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딱 집에 들어가서 이게 다 먹은 다음에 거의 때려 마시는 거죠. 자려고 드시는 거예요? 예. 지금 빨리 자야 되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반복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몸이 이제 점점 붓기 시작하고 코골이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목디스크도 생기고 딱 6개월 하고 그 직장을 떠났습니다. 네, 이직을 선택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너무 긴 출퇴근 시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면의 부족이 생기고 만성 피로가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이 악순환을 만들죠. 그렇네. 그러면은 이게 출퇴근할 때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7, 8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이 지켜질 수 있는 정도의 출퇴근 시간이 가속노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당한 출퇴근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좋다.